예, 오늘은 야생화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삭을 소재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넓은 화분에 마삭이 꽉차 있는데요. 입장을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를 비교해 드릴 게 없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새끼손가락 손톱 2분의 1 크기만 합니다. 아, 굉장히 작죠. 화분이 오래되어서 잎이 왜소화되어 있습니다. 품종은 공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이 항아리 위에 올려서 또 이렇게 칼마삭을 연출해 놨는데 아주 예쁘죠. 가을에 단풍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또 와서 보시면은 한라무늬 깻마삭도 있고 둥근무늬 한엽마삭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손질을 안 해서 웃자라 있는데 또 손질을 하면은 매력적으로 달바꿈하게 되겠죠. 옆에 보시면 큰 대품이 하나 있습니다. 직경 50cm가 넘는 큰 대품인데 예, 잎이 아주 깨끗하죠.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높은 데 올려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삭을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이 즐기는 감상 포인트가 아마 가을에 단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삭 단풍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있으면 가을 되면 빨갛게 예. 물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겠죠. 가을이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러면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야생화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야 잘 만드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이동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심을 용기를 항아리 뚜껑을 준비했습니다. 저 야생화는 용기를 다양하게 이렇게 항아리 뚜껑도 사용하기도 하고 판석도 사용하기도 하고 돌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아리 뚜껑을 이제 그라인더로 구멍을 뚫어서 크게 배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만 뚫었습니다. 구멍을 크게 직경 한 25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선택한 소재는 마삭 종류인데 황제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마삭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라고 하는 품종인데 말 그대로 한때는 몸값이 굉장히 거했던 품종입니다. 한 10년 전에 한 5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싹 하나가 줄기 하나가 한 10만 원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그때 당시 몸값이 엄청나게 거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워낙 이 품종이 삽목이 잘 되니까 지금은 일반화가 돼서 굉장히 저렴해졌죠. 한때는 그렇게 몸값이 아주 거했던 품종입니다.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아주 들어있는데 아주 예쁩니다. 시원한 느낌도 들고 입장 크기가 제 손톱 크기만 하거든요. 저희 집에는 지금 여름이라 햇빛을 한30% 이렇게 차광을 시켰는데 이 무늬종의 특징은 햇빛을 강하게 보면 더 아름다워집니다. 무늬가 더 선명해집니다. 저희 집에는 강한 햇빛을 좀 가려줬기 때문에 무늬가 약간 좀 엷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매력은 이렇게 마삭줄 매력은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배니가 돼서 색깔이 다른 이런 줄기가 나옵니다. 색깔이 처음에 노랗게 위롱으로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 엽록색을 띠는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예, 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또 나오고 많이 나온 것을 보면은 꼭그 꽃이 핀 것처럼 그런 이제 착각을 들게끔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황제 품종을 가지고 제가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 연출하는 방법은 제가 보여드린 그 완성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바로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그냥 자리 잡으면 한 2, 3년 지나면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런 이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줄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삽수를, 이렇게 마른 함대에 있어서 삽수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우짤한 것들 있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삽수를 이렇게 마른하고, 삽수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제 삽목을 할 것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용기가 깊이가 한 4cm 정도? 예, 한 4cm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예, 깊이가 3.5 정도 되네요. 3.5 정도 되니까 제가 삽수를 이렇게 잘랐는데 깊이가 3cm 정도 된다. 그러면 찔러 넣으면은 밑부분이 바닥에 닿겠죠. 밑부분이 바닥에 닿으면 좋지 않으니까 한 2cm 정도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너무 작죠? 이렇게 잘라도 삽목이 잘 됩니다. 네. 제가 삽수 길이는 이게 한 3.5cm 정도니까 2cm에서 2.5 정도 제가 잘라서 삽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제가 좀 가위가 함부로 사용해서 잘 들질 않는데 여기 보면 밑에 줄기가 뭉개지고 이개지고 하거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뿌리를 잘 내리는 품종이 있고 잘 내리질 않는 품종이 있는데 이 종류는 워낙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리고 잘린 부위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도 막 뿌리가 나오거든요. 꽂아 놓으면은 이 입장 밑에서도, 이 겨드랑이 밑에서도 뿌리가 나오고 전체 줄기에서 뿌리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르는 거, 물론 우리가 잘 드는 가위 가지고 절단해주면 좋지만은 그냥, 예, 가위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를 한 2.5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서 이렇게 삽수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삽수를 만들어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삽수를 예,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흙을 제가 이 흙은 계속 이 섞어 놓았던 흙이라 지금 마사 소립 그리고 저곡토 소립 한 7대 3 정도 섞어 놓은 흙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제가 흙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맨을 팽맨으로 해서 심으면 예, 별로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완성이 되고 뿌리가 내렸을 때 가운데가 약간 이제 볼록하게 올라와야만이 예, 보기가 좋거든요. 약간 언덕처럼 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분 기는 차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화분 기 하나 팁을 드리면 화분 기를 채우고 안 채우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느냐 아니면 식물을 예, 쉽게 죽이느냐야 그런 이제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흙을 이제 망졌기 때문에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라 물을 주면 쉽게 잘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말랐다가 또 물을 줬다가 말랐다가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또 여름을 나고 한 해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뿌리가 내려서 뿌리까지 엉켜가지고 더 이렇게 딱딱하게 돼가지고 물을 주면 물이 잘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침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나무를 죽이고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물을 준다고 주는데, 예, 물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화분에는 물이 2cm도 채안 들어가거든요. 1cm, 2cm. 왜 그러냐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예, 다 뱉어서 흘러 내려와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기가 이렇게 보통 꽉 차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흡수가 안 되고, 내려가는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더 침투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가 생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이 받치죠, 이렇게. 물이 부딪혀서 받쳐서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됩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더라도 받쳐서 어느 정도는
이게 턱이 있는 거, 이게 턱이 이렇게 있는 거와 꽉 차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게 이 기가 차지 않으면 물을 받아 먹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름에는 뭐 물을 많이 줄땐두 번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하루, 뭐한 달, 1년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심겨진 식물들이 물을 받아 먹는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를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기를 채우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지고 식물을 심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는 채우지 않도록.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일반 우리가 나무 심을 때꼭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두고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이제 심으실 때 가운데 자리부터, 예, 가운데 자리부터, 뭐, 이게 핀셋을 가지고, 예, 콕 물려도 되고, 콕콕 찔러도 되고, 이렇게, 뭐 콕콕 찔러도 되고, 예,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취향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예, 이게 가운데 자리부터 이제 심어 나가시면 되겠죠. 또, 뭐, 반대로 밑에서 심어 나가셔도 되는데, 아무튼, 꼼꼼하게 심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같이, 한 일주일 지나면 뿌리가 내립니다. 내리는 건.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10일 이상 지나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성장을 못하고 밑에 뿌리만 내립니다. 내렸다가 내년 봄에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좀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액비그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액비그름을 여름 오기 전에 좀 자주 해준다면 자라서 올라오겠죠. 이 마사흙에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뿌리는 내려도 잘 자라질 않거든요. 일단은 어우러지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비그름을 주면은 순이 자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게 해서 내년 여름 되기 전에 자라게 만들어서 한번 잘라주면 좋겠죠. 예, 힘이 좋으니까 자라, 능쿨이라 자라 나오잖아요. 그럼 잘라주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또 안에 잠재되어 있는 눈들이 하나를 자르면 두 개, 세 개가 튀어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한 줄기에서 두 개를 만들고 세 개를 만들고 배수화시켜서, 예, 이렇게 어우러지게 빨리 이제 많이 장가지가 나와서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는 게 요령이겠죠. 그렇게 해서 2, 3년 지나면은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완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르실 때의 또 요령이 가운데를 약간 높게 자르고, 예, 가장자리를 갈수록 이렇게 약간 죽여주면은 타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잘라주는 게 요령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본 게 있는데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한 10일 전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보시면, 예, 제가 8월 27일 날 꽂았네요. 오늘이 9월 9일입니까? 예, 10일 좀더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한번 뽑아 봤거든요. 여기에. 예, 보이시죠? 뿌리가 난 거. 여기를 잘랐지만 여기서 뿌리가 났죠. 제가 몇개 뽑아 봤습니다. 뿌리 뽑아 보니까 요 입장 밑에서 이렇게, 입장 밑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났고. 예, 잘린 부위에서 뿌리가 나는 것도 있지만, 예, 보시면 이 잘린 부위에서 이렇게 나고 위에도 나고. 예, 이 습성은 꼭 잘린 데서 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줄기 전체로 이렇게 뿌리가 다 나거든요. 그래서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에 안 나온 삽수들도 있습니다. 대중에 나온 것들도 있고 안 나온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10일 정도 됐는데 뿌리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가을에는 충분하게 뿌리가 다 내려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습도만 잘 맞춰주고, 특히 이제 이 품종은 이 습도만 있어도 잘안 죽습니다. 강한 햇빛만 피해주면은. 그래서
습도가 좀 있는 곳에 물만 잘 주면은 예, 충분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삭 삽목 예, 완성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한 2, 3년만 지나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